시에 입은 감나무 가지들이었는데. 난폭한 성격을 갖고 그렇게 한참을 산에서 헤맨 후 과수원을 지나던 제작진. 농작물이 피해가 많아요. 어? 발견했어요? 저 멀리 숲풀 사이로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뭐가 움직이네요 저기. 멀리서 봐도 제법 큰 덩치. 붉은색? 자세히 살펴보니 누런 털에 소? 근데 소가 왜 저기 들어가 있어요? 대체 어디에서 온 소인지 제작진과 거리를 둔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다. 귀에 인식표는 달았지만 코뚜레를 하지 않은 것이 어째 좀 이상한데. 흔히 볼 수 있는 소인데. 야생새도 아니고. 저기 게다가. 한 마리 더. 이 녀석 혼자가 아니었다. 누런 소 두 마리가 나란히 서서 제작진을 주시하다. 근데 왜 소가 외양간에 아니고. 유유히 사라지는 때. 사라졌다. 도망가네. 황급히 뒤를 쫓아가 보지만 순식간에 달아나버리고. 도망가. 빨라. 감쪽같이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빠르네요. 집에 있는 감쪽 같지가 않고 또 근육도 크고 그랬어요. 네. 어째서 소 두 마리가 산을 휘젓고 다니는 건지 귀에 달려있던 인식표를 단서로 정황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이 두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 기록에서 발견된 야산에 소가 달고 있던 인식 번호. 맞네. 6504. 두 마리가 산으로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는 소 주인을 찾아 나선 제작진.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소를 잃어버리셨다고 이게 신고하셨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 그 12월 한 28쯤 돼서 나갔는데. 작년 12월에 나갔다? 소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10개월째. 덩그러니 우리만 남았는데. 밀어가지고 이게 이제 빠지겠어요. 이게 빠지갖고 이게 이제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요 틈을 타서 나간 거예요. 지난 12월 아저씨가 눈을 치우던 사이 출입문을 박차고 탈출을 감행했다는 수송아지들. 그 길로 산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노력 많이 했지요. 노력 많이 매일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야생화가 되나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 소가 딱 사람만 봤다 아마 토기본다니까요. 도망가요. 그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아, 2층에 소가 있다고. 소가 어디 있다고요? 요 가수는 있다고. 아, 지금 보인대요? 예, 보인대요. 소를 보았다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가 보는데. 아, 저주된 실린굴로 가수 말고 불같아. 무덤 아래. 예, 산 중턱 멀리 보이는 소들. 여기 있네요. 저기. 풀을 뜯어 먹느라 정신없는 모습인데. 정말로 방목이네요, 방목. 네. 몸집이 커. 소아지 때 나갔는데 지금 한 9개월 야생이 되나니까 많이 커졌네. 야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 두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같이 다니네요, 늘. 또다시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먹느라 여념이 없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군요. 눈앞에 두고도 잡지를 못하니 더 기가 막힐 노릇. 참 저 그림이 떡이다. 저걸 어째 잡는 저. 아유, 기가 찬다. 보이긴 눈앞에 하는데. 보여도 막상 가보면 이미 자리를 뜨고 없는 소들. 이웃 주민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는데. 여기 따먹으면 돼. 에? 여기 따먹었다고. 여기요? 네. 곧 소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감소화 기간이 그 뭐 한 30일에 40일까지 가는데 그동안 산에 있다면 감 뭐 그 가수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다고 봐야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야생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소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나무를 부러뜨렸어요. 게다가 더 걱정스러운 건.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보면 이 어린이집입니다. 내려가지고 애들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신다고. 민가와 근접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모르는 거니까.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 최대 규모.